이날은 다이어트 거리 오기로 한 날입니다. 제가 요리를 해주겠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전날 밤에 유튜브 보면서 공부도 하고 기마트로 재료도 시켰어요. 예뻐 보일 수 있는 오픈 샌드위치랑 트러플 파스타를 할 거예요. 우선 냉동 새우를 해동해 줄 건데요. 이거 진짜 새우가 커가지고 원래 6개 쓰려는 거 4개밖에 안 썼어요. 이렇게 떠들면서 했습니다. 맞아. 그거 크기명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아. 영상 옮기는 것조차 나는 좀 버겁거든요. 그거 아세요? 저 멀티 안 되는데 말하느라 촬영하느라 요리하느라 약간 어느 것 하나 정신이 없었다. 그리고 저 진짜 빵카 하나 사야겠어요. 잘 너무 약간 맨날 톱질하듯이 빵을 자르고 있네요. 근데 맨날 이렇게 생각만 하고 까먹음. 뭐 언젠가 사지 않을까요? 이제 정수랑 같이 요리해 볼게요. 아 웃겨. 들어보니까 갑자기 너무 많아가지고 촘촘하게 이렇게 아, 싸는 것까지. 나도 희약했잖아. 그때 말 듣고. 아 진짜? 나 때문이야? 아 영양 없지 않아 있었어. 어 대박. 근데 진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돼. 썰는데. 오케이. 아 뭔지 알아. 칼질하는 정수를 보고 계십니다. 확실히 저보다는 잘하는 것 같네요. 내가 봤을 때 도찐인 개찐인 것 같아. 이제 아보카도를 까야 되는데요. 제가 너무 못 까가지고 보다 못한 정수가 대신 해주는데 정수도 못했어요. 이게 당연히 익었다고 생각했거든요. 왜냐면 살짝 말랑말랑했어요. 다시 저로 체인지 칼을 바꿔봤더니 무서운 만 두 개. 리얼해? 어? 근데 이거 잘 익은 것 같은데? 결론 안 익었습니다. 아니 소리도 듣네. 이제 새우를 구워줄 건데요. 올리브오일 두르고 새우 4마리를 차례대로 넣어줍니다. 그리고 후추로 간을 해줘요.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. 진짜 새우 굽기 장인인데 스타 물 끓이고 있어서 너무 뜨거웠어요. 팬 한번 닦아주고 물이 끓으니까 파스타를 넣어줬어요. 이건 진짜 써봐도 써봐도 양 조절을 잘 못하겠어요. 2인분은 도대체 몇 개를 넣어야 적당할까요? 파스타 끓이는 동안 샌드위치 만들기 그리고 옆에서 틱톡 올리고 있는 다이어트 걸입니다. 오늘은 B와 I가 헬스할 때 차이. 맨날 고갈돼. 맨날 고갈되고 맨날 생각난다. 언젠간 완전히 고갈되는 거 아니지? 맨날 걱정. 아. 근데 그냥 걱정 안 하려고. 맞아. 계속 어떻게든 되겠지. 맞아. 사실 난 고갈이야. 이제 새우도 예쁘게 올려주고 4개 올리니까 진짜 딱 예뻤어요. 그리고 아 원래 아보카도도 깔아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. 크러쉬드 페퍼 샀는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여기저기 잘 뿌려 먹고 있어. 트러플 오일도 샀는데 이게 잘 안 까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뽑아서 썼습니다. 안 까져서? 뭐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? 이런 제 모습을 찍고 있는 정수. 빠르게 파스타도 완성시켰어요. 이때 깨달았습니다. 양 조절 실패. 완성. 이거 안 해줘? 컷. 오. 아 웃겨. 맛은 진짜 맛있었어요. 아 근데 파스타가 좀 너무 짰는데 그래도 오픈 샌드위치가 새우랑 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대성공. 여러분들도 누구 손님 오시면 오픈 샌드위치 꼭 한번 해보세요. 되게 예쁘고 맛있습니다. 아무튼 맛있고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. 다 먹고 정수가 사온 에그타르트까지 먹었어요.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. 끝!